여기는 익산 세계유산 백제 역사 유적지구 미륵사지에 왔습니다. 석재 전시장, 단간지주 석탑 건물지가 있고 미륵사지 9층 석탑입니다. 이건 역사 탐방! 화이팅! 예? 들어와야 돼. 이 정도가 그 시멘트로 다 접혀 있을 거예요. 요 가운데도 보시면은 뭔가 옷 서서 있겠죠. 여기가 목탑자리인 거죠. 그러니까 탑이 하나, 둘, 세 개. 쓰여 있는 거죠, 여기.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삼탑 삼진당. 그러니까 규모가 엄청난 거죠, 여기가. 규모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실 수가 있고요. 일단 우리가 우선적으로 봐야 되는 거는 미륵사지 특탑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뒤에 건물이 하나 있죠. 이 대웅전 비슷한 이 우리 두불 모시는 그 건물이 있어요. 각 탑마다 하나씩 있어요. 보시면은 하나 있고, 요 뒤에 보시면 목탑이 있는데 여기도 하나 있죠. 그리고 저쪽에 탑이 있는데 그쪽에도 있죠. 그래서 이거는 각각의 탑에 불전이 있기 때문에 삼탑 삼금당이라고 하는데, 이 당시에 이런 규모로 만들어진 거는 이 백제 탑이 유래예요. 백제 사찰이. 그래서 미륵사지 석탑이 그 당시에 만들어진 그 사찰 중에서는 가장 규모가 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실제 그 사찰이 보시면 그 뒤에까지 이어져 있잖아요. 이거 다 보는데 한 2시간 걸리더라고요. 때문에 못 들어가요. 근데 좀 이따 저기 동탑은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자, 우리 옛날에 탑돌이 기억나시죠? 탑을 우리가 오면 탑을 이렇게 돌아다니잖아요. 근데 옛날에 여기는 어떻게 돌아다녔냐? 안에도 이렇게 돌더라고요. 안에도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도 하는데, 자, 이런 구조가 보시면은 원래 이게 목탑이, 이게 석탑이 아니었으면은 목탑으로 했었으면 이게 올라가는 계단이 있어가지고 끝까지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석탑이다 보니까 1층만 이렇게 뚫려 있고 위에는 이제 돌로 다 덮여 있다. 그러니까 이제 목탑에서 석탑으로 넘어가는 과도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기 지금 침초석이라고 하는데 가운데 보시면은 기둥같이 된 거 보이시죠? 기둥. 자, 이 기둥에서 보시면요, 이 기둥에 드러내다가 보니까 요 안에 사리공이 나온 거예요. 그 사리공에서 이제 우리가 그 유명한 금제사리 봉영기라고, 여기에 뭐가 써있냐 하니까 백제 왕후가 서택적덕의 딸이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우리는 이 미륵사를 건립한 거는 누가 발언했냐 했을 때는 선화공주라고 알고 있거든요. 이거 왜냐하면 이거는 삼국유사에 나오는 기록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1도 의심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당사자들이 남긴 기록을 보니까 백제 왕후가 선화공주가 아니라 사택적덕의 딸이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걸 더 신뢰할 수밖에 없나요? 신뢰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이게 당사자의 기록이기 때문에 신뢰하게 되는 건데, 자, 일이 이렇게 되니까 이제 선화공주의 존재를 우리가 부정해야 되냐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학자들 사이에서도 선화공주 부정설에 대해서는 조금 논란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주장이 있느냐. 자, 여기는 사택적덕의 딸이 발언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저 맞은편에 딱 탑은요. 저것도 사택적덕의 딸이 있을까 했을 때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이제 선화공주의 존재가 없다고 장담하기는 어렵지만은, 근데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아, 미륵사는 무조건 선화공주가 발언했다, 이거는 깨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의미를 두시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탑을 보고 난 데 있어가지고요, 이 탑을 잘 보다가 저 탑을 하면 나중에 가까이 가서 보세요. 그러면은 이 탑은 보시면 표면 자체가 어떻게 보이세요? 표면 자체가 굉장히 울퉁불퉁해요. 투박하다. 그러니까 왜 투박할 수밖에 없는 게, 당시에는 석재 가공 이렇게밖에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저기에 가서 딱 보시면요, 무슨 단면을 두부 썰듯이 딱 잘라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하고 그 이질적인 느낌이 들 수밖에 없는, 크게 문제될 만한 정도의 수준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오히려 지금 옛날에 미륵사지 석탑을 보면요, 이 모습은 그대로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한번 여기 돌아볼게요. 그래가지고 위에 부분은 이제 시멘트 걷어내고 저 부분은 이제 돌로 이렇게 해가지고 안 떨어지게끔 이렇게 나감 처리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보시면 복원한 부지하고 옛날 부지하고 좀 차이가 좀 날 거예요. 차이가 나더라도 그래도 저것도 이제 저거하고는 재질이, 저 뭐지, 질감이 많이 틀릴 거예요. 최대한 원형 그대로 복원하려고 노력했던 거기 때문에 그걸 한번 보시면서 탑을 한번 돌아보시면은 좀 의미는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저긴 서원, 여긴 동원. 동원 9층 석탑. 저기도 9층 석탑이었었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뚱하대서. 아, 네. 우물. 공방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백제 때는 이게 이 모습을 우리가 보시면 돼요. 이 모습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사진 좀 잘 나오게 찍고 싶다. 포인트는 저기에요. 저 공방지 있잖아요. 저 공방지 가서 내려다 보면 여기 다 보입니다, 이거. 네, 모래 중장. 제가 제일 높은 거 같잖아. 그렇지. 보적기. 이게 세워졌다는 거는 당시에도 이게 보물급의 대우를 받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고요. 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중점으로 봐야 되는 거는 사찰에 이제 그 안에 가지만 그 대웅전 같은 그 정각 안에 그 백제시대 불상이 있거든요. 그걸 중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실한 얘기예요. 백제시대 거. 거의 없는데 있다니까. 아니 그렇게 그렇게 어려운 노래를 다 오늘 미륵사진 오는데 미륵사진 불과 5분 전에 이게 있다. 누구도 생각 못하는 거죠. 이건 오래 안 되는 거죠. 네. 이건 익산에 사는 사람들한테 잘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익산 살지 않는 이상은 솔직히 이거는 찾아오기가 굉장히 어렵죠. 네. 그래서 이거 오늘 우리 백제역사 탑사하면서 이걸 본 거는 그래도 나름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아주 좋은 답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무왕설화를 보면요, 어떤 저수지가 있었어요. 그 집에 과부가 한 명 살았거든요. 그 옆에 집이 하나 있었는데 과부가 한 명 살았어요. 근데 이 과부한테 어느 날 용에 사는, 아니, 저수지에 사는 용이 한 마리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용과 그 과부가 정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누구다? 무왕이라는 거예요. 자, 그 현장이 여기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용이 한 마리 살았대요. 아까 전에 저 용 관련 조형 못 썼잖아요. 자, 여기에 용이 살았다고 합니다. 자, 이거 우리 믿을 수 있을까요? 절대 안 믿어. 그 용이 누굴까?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설화라는 거는요, 어? 있는 그대로 사실을 믿어서는 안 되고요. 설화에 담긴 표상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도대체 용이 누구겠느냐? 자, 우리 왕을 상징할 때 뭘 표현하죠? 용을 표현하잖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살았던 용이라는 거는, 아, 백제 왕이 어느 이후로 행차됐을 거고, 그때 좀 눈이 맞아가지고 했는데 그러다가 아들을 낳았던 게 무왕이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이죠. 만약에 이렇게 되면 무왕의 신분은 어떻게 되나요? 낮죠. 왜냐면 어머니가 가부잖아요. 가부로 이렇게 있으니까 신분이 낮기 때문에 무왕은 서자 출신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왕자들 중에 정비 출신의 왕자가 있었다 그러면요, 무왕은 아마 왕이 못됐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눈을 돌려가지고 마치 우리가 철종을 왕으로 옹립했듯이 그렇게 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우리 저기 끝에 한번 보세요. 이게 하나하나 보시죠. 저기에 원래 저희가 가려고 했던 오금산이에요. 오금산. 아~ 오금산인데 가만히 보시면요, 뭐 가운데 이렇게 좀 뭐 좀 이렇게 막 나 있죠. 이렇게 길 같은 게 나 있죠. 뭔가 좀 나무가 그 사이에는 안 자라고 있어요. 자, 저기가 성덕이에요. 토성. 아~ 성덕이에요. 네, 토성. 성이에요. 먼데서 보니까. 나중에 산을 바라볼 때 성을 구분하는 방법은요, 거기에 나무가 안 자라면요, 거기에 성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 좋고요. 보시면은 지금 여기가 오금산인데, 여기가 왜 오금산이냐. 자, 서동하면 딱 뭐가 떠오르죠? 마, 작물. 우리는 지금 마 그러면요, 약용 작물이 하나거든요. 근데 당시에 마는 아주 고급 음식이에요. 과자, 과자. 고급 과자. 우리 옛날에 왜 못 살 때는 이제 먹는 거 하나도 귀했잖아요. 그때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때만 해도 마는 고급 간식이었는데, 자, 이 마로 누구를 꼬시느냐? 선화공주를 좀 하는 거죠. 어떻게 하느냐? 자, 선화공주가 쫓겨나게 된 배경에는 소동요가 있잖아요. 선화 공주님은 난 몰래 이렇게 하면서 그 노래를 부르는데, 자, 서동이 서라벌로 갑니다.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말을 막 나눠줘요. 그러면서 이 노래를 부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이 노래 불렀으면요, 명예훼손죄 뭐 이런 것도 걸려가지고 징역 살아야 돼요. 근데 그때는 그렇게 해서 유혹을 했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그 말을 했던 장소가 저 오금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선화 공주가 쫓겨났잖아요. 쫓겨나가지고 이제 그 앞에 서동이 나타났는데, 자, 친정 그 선화공주의 어머니 왕비가 딸이 쫓겨났어요. 그걸 그냥 보낼까요? 그렇죠. 뭐 기금속 같은 거 막 주겠죠. 그래가지고 금부치를 줘서 이제 서동 앞에 딱 내놨는데, 이 서동이 하는 말이 뭐냐면, 아이고 우리 그 뒷산에 가면 흔하다 이러면서 이러는 거예요. 이거 금이라는 겁니다 이러니까, 아, 저 우리 뒷산에 가면 이거 너무 많은데 이러니까 가서 보니까 금이 여기 굉장히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금산이에요. 오금산.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산의 이름도 이렇게 붙었다.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서동 설화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탄생지로서의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저 뒤에 익산토성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그 서동이 많았겠다. 그리고 뭐 금이 많았다. 뭐 이런 것도 봐도 좋고요. 그리고 익산토성 자체가 혹시 나중에 그 고구려가 멸망한 다음에 이제 고구려 백제가 멸망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나랑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신라의 문무왕이 고구려의 뭐 오장왕의 서자라고 하더라고요. 안승을 고구려 왕으로 봉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여기 금마저에다가 땅을 줘가지고 그 보도국을 만들어줍니다. 그 보도국의 취소가 그 익산토성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직 안 가봤지만은 요 지금 가는 길 어디에 샘이 하나 있거든요. 샘. 근데 그 샘이 용샘이라고 해요. 용샘. 근데 제가 아직은 찾지를 못해가지고 최근에 다녀온 사람 사진을 보니까 콘크리트로 이렇게 다 보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예쁜 숲으로 왔는데 그 샘도 이제 무화과와 관련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더라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수학문 나도 똑같은 게 있더라고. 근데 이거 후대에 맞는 거예요, 지금. 후대. 후대에 맞는 거고요. 자, 지금 소왕릉은 저희가 못 봐요. 지금 발굴조사 중이네요. 못 보고요. 자, 요게 대왕릉이에요. 예전에 이 사람들은 쌍릉이라 해가지고, 한쪽은 대왕릉이에요, 한쪽은 소왕릉이라 했는데, 자, 이 무덤은 누구의 무덤으로 봤느냐? 처음에 이거를 볼 때 전승은 어떻게 돼서 왔냐면은, 고조선에 왜 위만한테 쫓겼던 왕이 하나 있었죠. 고조선의 준왕이라고. 그 준왕이 남아해가지고 여기에 만을 세웠다는 거예요. 산을, 한나라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기준왕릉 뭐 이런 식으로 불렀단 말이에요. 옛날에 전승으로는. 그런데 이제 나중에 발굴조사를 해보니까 이 무덤은 백제 후기의 석실묘예요. 그러면 기준왕의 능이라는 게 맞나요? 안 맞잖아요. 고고학적으로 맞지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은 익산에 지금 보시면은 미륵사도 있고 왕궁미호족도 있고 하니까 그러면 딱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냐 했을 때는 무왕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고려 때는 말통대왕릉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무왕릉이라는 저승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발굴조사 해보니까 백제 후기의 석실묘다. 일단 무왕의 능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근데 최근 발굴조사에서 사람 뼈가 나왔거든요. 근데 그 뼈는 아마 일제강점기 때 발굴했을 때 그때는 뼈를 활용할 줄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나무 상자에 그 뼈를 담아가지고 그냥 안에 넣어놨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그 뼈를 한번 분석해보니까 이 뼈가 탄소, 방사성 탄소인데 보니까 7세기 초반, 그러니까 600년대 초반에 살았던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60대 중반 후반 정도에 돌아가셨다. 네. 그렇게 나이에 돌아가셨고, 그리고 어떤 질환을 앓고 있었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키가 굉장히 좀 컸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모든 것을 부합해 봤을 때, 이건 왕릉급 고분은 확실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왕의 능으로 본다 그러면은, 이제 그 6세기 전반에 돌아가셨고, 그 7세기 전반에 돌아가셨고, 그리고 이제 뭐 키가 그렇게 풍채가 있고, 이런 사람, 딱 대입할 수 있는 이름이 누구냐? 무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무왕의 능으로 거의 공식적으로 인정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다 보면은, 원래 옛날 익산 쌍릉이 있는데, 지금 보시면 무왕, 능 플러스 이제 익산 쌍릉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학자들도 이제 거의 뭐, 이론의 여지 없을 정도, 이 정도면은 거의 뭐, 확실시 된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거는 무왕의 능으로 인정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저 소왕능은 당연히 왕비 능일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이때까지는 어떻게 알려졌냐면, 저 선화공주 능으로 알려졌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미륵사 가보셨지만은, 선화공주의 존재가 상당히 조금 위기를 맞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저기서 만약에 발굴했을 때 그런 근거가 되는 유물들이 나온다 그러면은 이제 선화공주의 존재라든가 사택적덕의 딸 그런 존재들이 좀 더 어느 것이 맞는지 한번 더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지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시면 여기가 무왕의 출생지잖아요. 탄생지. 그러니까 자기 고향인 거죠. 그러니까. 근데 무덤이란 거는 다음 후세가 만들어 주는 거지. 그러니까 후세가 편한데 가는 거지. 근데 이제 요거를 발굴해 보니까 이런 게 나왔더라고요. 생전에 무덤을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수릉이라고 해서. 아, 무왕이 생전에 만들었을 가능성 있는 그 단서가 발견됐기 때문에 그걸 고려한다 그러면은 무왕이 생전에 만들어서 들어왔다 이렇게 해도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하긴 한데 어쨌든 이 익산이라는 도시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왕하고 뺄려야 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보면은 무왕의 능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 준왕의 능은 이런 설화가 옛날부터 있었어요. 그리고 아까 전에 미륵산 석성이라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보면은 그 기준왕이 쌓았다, 그러니까 준왕이 쌓았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그런 이제 뭐 이름이 또 붙여졌던 이름이 있는데
근데 이제 지금 와서 딱 뭐 돌이켜보면은 만약에 이게 기준왕릉이 되려면은 백제 후기의 석실묘가 나오면 안 되죠. 시대가 맞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고학적으로 보면 그거는 성립이 안 돼요. 다만 그래서 이제 전승은 두 가지 전승으로 있었다. 기준왕의 능이었다. 그리고 무왕의 능이었다. 근데 지금으로 봐서는 무왕의 능일 가능성이 거의 100%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아직은 저희가 뭐 지금 노출한 상태는 아니고요. 이 주변 차근차근 이제 조사 운영 내려가고 있는데 아직 확인은 안 왔고. 결례지만 그럼. 전화 공지입니까? 아니면 사택증명이 그래도 뭐. 안에서 이제 뭐 나온 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뭐 이야기는 하겠지만 저희도 정확하게는 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숯불입사 정확하게 뭐 어느 왕 때 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고려 때 걸로 추정됐다. 저쪽도 자세히 봤어요? 여자 왕씨 되게 예쁘다. 그 여자애까지. 과연 영상으로 찍혔을 때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다만 그 기록이 하나가 딱 남아있는데 어떤 기록이냐? 이 제독사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그 관련해서 일본에 가시면 관세의 문헌기라는 기록이 있는데 자 이 관세의 문헌기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무왕이 익산으로 천도했다. 지모밀지로 천도했다고 하는데 이 지모밀지 익산으로 본다 그러면은 여기를 찾으려면 그 왕궁을 찾으려면은 그 근처에 제석사지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 제석사지가 나왔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명문 기하인가요? 그 기하편이 딱 나오니까 제석사라는 게 딱 나온 거예요. 네. 여기가 제석사라는 거는 고증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본다 그러면 저 앞에 있는 왕궁을 그러면 무왕이 천도했던 그 지모밀지로 본다 그러면은 아 여기가 이제 부여에서 일로 익산으로 천도했구나 이런 주장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익산으로 천도했다는 기록이 그 외에는 나오는 게 없어요. 삼국사기니 뭐 이런 거 나오는 게 전혀 없기 때문에 그 천도했다는 주장보다는 여기에 왕궁이 있었던 건 분명한 것 같은데 왕궁이 있다고 해서 수도를 천도했다 이거는 아니에요. 이궁일 수도 있는 거고 뭐 여러 형태로 있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현재까지는 왕궁은 있지만은 천도했다는 주장까지는 설왕설래가 있고요. 어쨌든 여기가 무왕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도시인 것만큼 분명하다. 그리고 관세의 문헌계에 따라서 이 관세의 문헌계에 나오는 제석정사를 이 제석사로 본다 그러면은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찰이 된다. 또 하나 보여드리는 게 부여에 가시면 정림사지 오천석탑이 있죠. 자 부여 나성 그 사비성 안에 이제 왕성이 있고 그 정림사지가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왕궁의 유적이 있고 제석사지가 있다. 이렇게 본다 그러면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유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다 돌아보기 좀 그렇고요. 보시면 가운데 보시면은 목탑지 보이시잖아요. 목탑지 한번 보시고 둘러보시고 위에 올라가면은 전경을 볼 수 있거든요. 보이시죠? 회랑 여기 문 중문지가 있고 회랑이 있고요. 그리고 회랑이 아마 이렇게 넓게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지금 논이니까 안 된 거고요. 목탑지가 있으면 아까 전에 뭐가 있다고 했지? 목탑지 뒤에 아까 전에 두불 모시는 그 정각이 있다고 했잖아요. 보시면 여기에 두 개가 있죠. 하나는 중장지, 하나는 금장지. 그리고 옆에 보시면 또 이제 회랑이 여기 길이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 1탑 1금당으로 이렇게 만들어졌구나 하는 것들 알 수 있습니다. 이 안에 사리가 있었죠. 안에 사리가 있었어요. 또 황영사 가셔도 이거 상관없어요. 우층석탑 건물이다. 왕궁이라는 지명은 왕궁이 있으니까 왕궁이 붙었겠죠. 그런데 왕궁이 이제 왕궁 안에 탑이 있네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절이 있습니다. 네. 자 왕궁 안에는 원래 절은 없어요. 왕궁 안에는. 그렇다면 이게 왕궁이라는 게 용도가 바뀌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자 백제가 멸망하기 전까지는 여기 왕궁이 있었을 거예요. 그 왕궁의 성격은 뭐 또 다른 별궁이었던지 이궁이었던지 아니면 왕궁이었던지 어떤 성격에 관해서는 여러 해석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백제라는 나라가 멸망했어요. 멸망한 다음에 여기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다 폐허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 사찰이 들어선 거예요. 사찰이. 자, 사찰이 들어선 다음에 이 사찰마저 나중에
조선시대 들어서면은 폐허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일제강점기 때 찍은 사진 보면요, 저기 지금 탑 있죠, 탑. 탑이 약간 비스듬하게 있어가지고 탑만 딱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여기를 뭐로 불렸냐면은 왕궁탑으로 불렀거든요. 그 탑을 보고 아마 왕궁탑이라 이름 붙이지 않았을까. 어디서 많이 보던 탑이죠. 그렇죠. 정림사지하고 비싸게 생겼죠. 근데 이거 만든 건 고려 때예요. 그러니까 이제 백제계 양식을 계승한 탑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탑들이 언제 만들어지느냐. 자, 후삼국 시대하고 고려 초기에 이런 것들이 집중적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신라라는 나라가 통치를 하는데 그 내제 속에서는 전라도나 뭐 충청도나 이런 사람들은 내제 속에서는 우리는 백제인이다, 백제인 하는 그런 게 계속 남아 있었던 거예요. 남아 있다 보니까 나중에 이런 걸로 발현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앞에 있는 건물, 이 건물지를 주목해야 되는데, 이 건물지가 우리 예전에 부여 갔을 때 관복리 유적에 보시면 큰 건물지 하나 있었잖아요. 이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아마 정전 건물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추정 가능한 대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앞에는 왕궁 건물이 있고요. 뒤에는 그 후원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정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볼 수 있는 특별한 거, 화장실 유적이 있어요. 복수거 물이 흐르게끔 이렇게 위에서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네. 복수로 정원성 유적이 나왔으니까 여기가 후원 겸 정원이 있다고 이렇게 똑똑 공용으로 쓰는 거죠. 공용 아니죠? 아, 그랬던 거를 가보는 거구나. 나중에 딱 발견되는데 똥이 화석처럼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 하니까 있어요, 기생충 여기. 나오고 곡식 나오고 하니까 그 당시에 뭐 먹었는지 이런 식으로.